정용실의 뉴스 프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뒤로 지역 상권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뭐가 잘 팔리나 하고 살펴봤더니 소형 전자제품부터 많이 사두면, 재워두면 좋은 생필품, 또 소고기 매출이 늘었다고 하네요. 또 자주 가지 않던 이 동네 슈퍼마켓, 식당, 정육점 가보니까 생각보다 친절하고 좋은 곳이 많더라 하는 그런 소비자 반응도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자체들은 지원금을 기부하지 말고 받아서 좀 소비를 해달라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용처 관련 논란도 있고 세대주에게만 또 지급이 돼서 불편하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재난지원금이 대체로 서민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요. 대형마트 백화점에 가려졌던 그동안 동네 명소, 가까운 곳의 알짜 가게,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지원금 사용을 계기로 하나씩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골라서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스크 때문에 좀 답답한 가운데 소비자 그리고 자영업자 모두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은데요. 자, 5월 19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와 논평, 뉴스픽에서 전해온 송문희 두 평론가가 전해드리고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를 보는 시시한가, 5월의 광주 그 역사를 기억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하자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함께해 주시고 유튜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다시 듣기도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으로 저희가 계속 열고 있습니다. 보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면 되고요. 벌써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성우님, 이태자님, 신정수님 출근하셨다고 지금 뉴스 틀어놓고 조시다가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니까 정신을 차리신 것 같은데요. 예, 방산월님, 5948번님, 그리고 여상영님, 조혜숙님, 박진호님, 예, 이렇게 들어와 주셨고요. 유튜브로도 어제 제가 좀 호명을 안 했더니 벌써 글을 인사를 안 해주시는 분도 많으시네. 산속 전원생활님, 김복경님, PL2020님, 김성배님, 예, 보내주셨고 김복경님, 이주경님도 들어오셨네요. 김복경님은 지원금으로 아내 등산화를 구매했는데 좋아하더라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어요. 자, 이제 저희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평론가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경이 바뀌셨네. 네, 오늘 비가 와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전혜연세 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을 어제같이. 어제는 전문가들이 방송용을 해주신 거고요. 오늘 청취하고 좋아요. 오늘은 제 솜씨입니다. 오늘이 더 예쁜 것 같은데. 네, 저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좀 차근히 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윤미향 당선인, 지금 과거 정의기억연대 운영 관련해 계속 지금 의혹이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혹들의 진위 여부는 뭐 가려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지금 지적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윤미향 당선인이 그동안 그 정의기억연대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을 해왔던 것 자체가 좀 문제를 키운 게 아니겠는가 하는 지금 지적들이 보도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권의 기류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논란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성 문제겠죠. 예를 들면 부친에게 어떤 안성 쉼터 관리를 맡긴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부친이 실제로 일을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X도 많으니 적으니 논란이 있지만 아주 큰 X는 아니다. 뭐 50만 원, 120만 원 선이 다만
가족에게 맡긴 부분은 도덕성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이제 불법 여부가 있는지 가려달라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가려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다룰 문제는 조금 다른 방법. 어떤 우리 시민사회가 그동안 성장을 해오면서 독특한 운영 시스템을 많이 운영해 왔는데 이것이 너무 1인의 헌신성에 의존한 건 아니냐. 그런 시선에서 좀 한번 바라보면 어떻겠냐는 좀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연 같은 경우에는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를 전신으로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진정성에 대해서는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너무 1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 뭐 회계라든가 자금을 운영하는 면이 있어서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윤미향 당선인이 사실 거의 30년 동안 정대협에 헌신해왔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증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상근간사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시민사회에서 상근간사라는 것이 일은 제일 많이 하고 권한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보통 상근간사를 많이 하거든요. 일 잘하는 실무자, 일 제일 많이 하는 실무자 보통 이렇게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이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평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의연이라는 조직 자체가 점점 방대해지고 그렇죠. 우리가 최근 논란이 됐던 쉼터 이런 부분도 보면 몇백만 원 단위가 아니라 뭐 10억, 7억 네. 이런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1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화된 전문적 시스템 속에서 운영해야 됐던 것 아니냐. 그렇죠. 감사를 그런 받는다든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정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급의 성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어떤 그 회원들이 낸 돈만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느냐에 있어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윤미향 당선인 개인이라든가 그냥 시민사회가 하는 것보다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맡겼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의사소통 과정의 문제인 건데 사실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1인의 헌신성에 의해서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정보도 한 사람에게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예를 들면 안성에 있는 쉼터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금 분위기라고 하죠. 정의연에서. 그 그렇죠. 그러니까 해명이 자꾸 엇갈리는 부분이 이걸 뭐 은폐라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사람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위안부 피해를 위해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1인 시스템이 계속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단체와의 의사소통이라든가 할머니들과의 의사소통에 의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의 기회는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런 운영 시스템도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힘들게 일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시민단체는 커피 한 잔값 1,500원까지 다 기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후원하는 십시일반 후원하는 사람들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데 정의연이 1, 2년 된 단체도 아니고 지금 거의 30년 그렇죠. 전신까지 치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1인 체제의 문제였다라고만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왜 1인 체제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유명 당선인이 그것을 안 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에 많은 활동가들이 있었고 대표도 있었고 자원봉사도 있었는데 이분들의 어떤 공익 제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심심한 사과는 하지만 사퇴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정의연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용수 할머니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말을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체의 적폐를 나는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적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정의연 활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그동안에 뭔가 단체 활동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을 바로 잡자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투명하게 회계 감사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적 책임 당연한 것이고 법적 책임도 만약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대해서 뭐 불법 유용이 있었다면 조사를 해서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가장 큰 책임은 도덕적인 책임이고 이 정의연을 믿고 마음을 모았던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동안의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한 따가운 회초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민단체 보통 하면 의미 있는 좋은 일을 한다. 보람 있는 일을 한다. 명분이 크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성역화되는 공간은 필요하지 않다. 저는 차제의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투명한 회계감사라든가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것도 앞으로 시민사회의 운동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은 조금 이견이 있는데 이게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정도로 윤미향 당선인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지. 네. 뭐 조직 어떤 체계가 있다라든가 뭐 감사를 한다든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아예 안 했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유명 당선인이 워낙 영향력이 컸다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여권 내의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좀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 사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 인터뷰나 이런 곳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라면서 말을 좀 아꼈고 또 당의 일각에서는 지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사과 부분에 사과하고 가야지 너무 정치 공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또 이제 다른 당선인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예. 안성심터를 뭐 이렇게 매일 매각하는 과정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다 보니 좀 당 내부나 어떤 당원 게시판에서도 사안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다 문제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 국난극복위원장인데 기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묻으니까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기존의 당 지도부가 했던 것하고 좀 다른 기류이고요. 또 하나 소식을 전해드리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국회 개원하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이제 오늘 아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쟁점화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민주당 내에서 어떤 여론의 추이도 지켜볼 것 같고요.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된다면 아마 당내에서도 어떤 대응을 할지 좀 고심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공세나 정치적인 부당한 공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거는 사실은 여야 진영을 떠나야 되는 문제거든요. 위안부 문제는 국민 전체의 관심사이고 우리 전체의 공동의 역사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처음 초동 대응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면은 일단 유명 당선자가 먼저 약간 촉발을 했죠. 조국을 소환하면서 뭐 털털 털리는 느낌이다. 탈탈 털리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공격은 친일 세력의 공격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 뭐 이런 어떤 단체에 대해서 여기가 반일 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위안부 활동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용수 할머니 또 얘기합니다만 그런 얘기 하셨어요. 30년째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증언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다. 마음과 몸의 상처가 컸다. 우리는 그냥 듣지만은 증언하시는 분은 과거의 그 힘든 상처를 다시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증언을 쉽게 소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어디에서나 운다 이런 말씀하신 게 참 가슴이 먹먹해서 이번 기회에 정의연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발본색원을 하고 다시 한번 소심으로 돌아가서 더 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위안부 피해의 어떤 회복과 명예 회복 이런 여러 가지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정치인들을 둘러싼 성범죄에 있어서 양쪽이 다투다 보면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이런 건 진행될 수가 있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떤 정치 쟁점화에서 희생당하고 본질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사실 우려하는 것은 이게 뭐 민주당에 유리하냐 통합당에 유리냐 이런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일어났던 위안부 피해 문제 대책을 네. 위한 노력들이 자칫하면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싸움이 격화되다 하더라도 여야 모두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앞으로 위안부 피해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는 뭘 해야 될 것인가라는 네. 논의는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상대에 대한 공격만 남고 본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는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지혜를 모아서 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를 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부식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진정성은 또 국회가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정 의원의 그간의 헌신과 성과를 부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하고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뭔가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 기억 연대라고 하는데 정말 그들의 정의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누구와 연대를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어제 또 임금 차별 타파의 날이었는데 노동 관련 여성 단체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코로나19 재난에 여성 노동자가 해고 1순위다. 이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요구가 있었어요.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올해 기자회견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죠. 이것이 여성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지고 오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더 양극화를 심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데요. 기자회견 내용을 좀 요약해보자면 재난이 가난과 여성을 공격해왔다라고 짚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재난이 굉장히 공평한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렇죠. 고통과 몇십억에 갇힌 자산가가 느끼는 고통은 다를 수가 있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이유가 여성들이 지금 많이 있는 직업군이 해고가 굉장히 쉬운 직업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사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권리 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보니 가장 어떻게 손쉽게 쉽게 해고가 되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청소노동자 중에서도 여성 비정규직들이 많은데 네. 사업장들이 코로나19에서 일부분 문을 닫다 보니 인원을 감축하고 그러다 보면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일이 두 배가 늘었다. 근데 어디 가서 이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권리 주장을 하기도 힘들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자 수가 급감했는데 3월, 4월 여성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만 5천 명. 29만 3천 명이 감소했는데 이게 남성 노동자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좀 많은 숫자예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3월에 8만 1천 명, 4월에 18만 3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좀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이제 여성 종사자들의 직군과 직급 이런 것이 조금 어떻게 본다면 해고하기 조금 쉬운 부분에 치우쳐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지금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 지금 이제 IMF 때에도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를 당했거든요.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여성 노동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성 임금 노동자의 과반 이상이 사실은 비정규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대부분이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있어요. 예. 그리고 초단시간 일자리라든가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을 또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건업이라든가 뭐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180만 명 중에 여성이 150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런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데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직종들이 최저임금을 거의 상회하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임금이 낮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것이 당연한 것인가? 한번 질문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남성들만 모이는 사업장과 여성들만 모이는 사업장의 임금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 작년 8월 기준으로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37.7%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두 직종 간의 임금을 한번 환산을 해보면 지난해 5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 국내 여성 비정규직은 무임금으로 일한 셈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돌봄 노동이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의 예시로 캐나다가 최근에 간호사나 병원 청소원 등 필수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인상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들은 더 받을 자격이 있다. 한번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 노동의 그 수요가 훨씬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늘겠죠. 앞으로도 더 늘는데 예. 이분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있고 또 특히 힘들 때는 가장 먼저 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취한 어떤 이런 이중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판을 바꾸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통계는 글쎄 많은 기사에서 인용을 했는데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 이게 그러니까 동일 노동을 하는데 성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통계가 합산돼서 한 건지는 조금 더 조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돌봄 노동 자체가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이 사실 사회 문화적 구조 속에서 돌봄 노동이 당연한 것으로 되다 보니 일도 하고 가사일이라든가 특히 그렇죠.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일을 떠맡으면서 실제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호소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족 내에서 해결해라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구조의 문제에서 바라봐야지 정책과 어떤 대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입법이라든가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를테면은 정규직과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을 얘기한 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체가 차이가 나는 데다가 그렇죠. 특히 여성은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비교가 된 것인데 가장 아래와 가장 위를 네, 비교하신 가장 거죠. 가장 동등한 수준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그 2013년에 그 남녀 노동자 같은 일을 하는 남녀 노동자 시간당 임금 격차가 4,862원이었다가 2018년에는 5,080원으로 오히려 더 커졌어요. 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남녀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네. 최저임금을 받는 남성 노동자가 12.4%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은 2배가 넘는 28%에 달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 사태 때 여성 일시 휴직자 수를 보면 남성의 증가 수치보다 한 2배가 넘는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19에서 돌봄 노동의 이 모든 무거움이 여성에게 많이 전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그나마도 많지 않았던 사회적인 돌봄 시스템이 지금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성들이 집안에서의 돌봄 노동을 거의 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돌봄을 사회화할 것인가 네. 이 문제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앞으로 이제 또 사회가 일자리도 적어질 것이고 임금의 격차도 점점 커질 것인데 과연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 것인가? 아마 남녀 문제를 떠나서도 이 문제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하는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4개월 뒤로 연기가 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송 박사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지금 디지털 그 성착취 관련해서 양형 기준이 너무 이제 약했기 때문에 올리자 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이것이 지금 늦어 빨라도 12월 말이나 되어야지만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가능할 있어요. 것 같다고 나왔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양형 기준을 만들려면 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성폭법 개정이라든가 아동청소년법 개정안이 20일 날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걸 보고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 네. 면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너무 늦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7일 날 최종 양형 기준안이 만들어지고 예. 관보의 게재가 12월 말에 되면은 이 양형 기준안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 예. 관보 게재일 이후에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금 조주민이나 뭐 N번방 관련자들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이
4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이라 좀 앞당기면 좋지 않겠나라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양형 기준을 그 전까지라도 12월 전까지라도 만약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그 징역 5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실제 판사들이 어느 정도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기본 양형이 이런 범죄에 대해서 징역 3년으로 나온 거예요. 판사 66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이 징역 3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징역 3년이라면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당기면 좋겠다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뭐 법 개정안을 또 반영해야 되는 불가피한 면이지만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예. 저는 이제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치적 외압이라든가 권력기관이라든가 또는 금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반영돼야 되는 어떤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판사들이 어떤 판결에 대해서 막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마 법무부나 검사들도 이 디지털 성범죄에 추적했던 뭐 그 불꽃이라든가 또는 예. 리셋 프로젝트 리셋 또 시민사회 단체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현장에서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감수성이 부족했느냐 뭐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우리가 최고 어떤 결정기관이다 이런 전문가의 어떤 벽을 조금 깨고 네. 피해자 지원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대화를 통해서 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법감정을 읽는 노력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국제법사위에서 N번방 방지법 이게 지금 통과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업계나 시민단체가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인터넷 업체에 감청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어서 오늘 어떻게 통과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